1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그 왼쪽에 있는 10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및 분류에서 보면 지난 10년간에 출제된 내용이 있죠. 21회부터 30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동안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있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있죠. 예, 주로 이런 식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두 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우리가 1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해놨죠. 이 파트는 출제 빈도는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물어본 게 26회, 22회, 그 다음에 28회 있죠. 요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물어본 거죠. 예.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아, 1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학을 물어봤을 때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의 성격이 있죠. 예, 얘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성격을 저희가 얘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얘가 종합과학이고, 예, 규범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드렸을 때 여기서 시험상에서 답으로 만약에 유도할 수 있으면 이 정도예요. 뭐 학문을 우리가 나누면 순수과학하고 무슨 과학으로 나눌 때, 예,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해당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순수과학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근데 거기 1번에 보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쓸 수 있는 게 종합과학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련의 어떤 개발이나 투자나 뭐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한 분야의 원리만 필요로 하지는 않고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시험 지문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틀린 건 5번을 준 거죠.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그 최유효 이용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1번 문제에 나왔던 거는요. 이게 한 10년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 이 부동산의 그 일반 원칙이 있죠. 일반 원칙이 뭐가 있냐면요.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어떤 지도 이념을 나타낸 건데 김영진 교수는 이 효율성에 관한 거를 능률성과 경제성으로 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률성에서는 소유 활동에 있었을 때는 이거를 기초로 하고요. 이거를 예. 거래 활동에 있었을 때는 거래 질서의 확립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지도 원리로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바꿔준 거죠. 거기 보면 이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명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안전성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능률성의 원칙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활동이 뭐가 있냐면요. 이 소유활동이라고 그랬죠. 소유활동이 이게 있어요. 이용, 개발, 관리. 그러니까 이용을 무슨 상태로? 최유효용 상태로. 개발도 이 상태로. 관리도 이 상태로. 이건데 이거를 거래질서의 이 확립에 대한 거를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으로 유도됐더라도요. 크게 뭐 중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학은 이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무슨 과학에 순수과학에 속한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로 가셔서 2번을 가시게 되면요. 이건 또 뭐 물어본 거냐면 이거 물어본 거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 혹시 기억하시나요? 배운 거? 예. 이것도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을 안 되는데 이 속성에 보시면은 우리가 과학성 및 뭐가 있었냐면 기술성,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 이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원이니까 전문성이라는 걸 필요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중개업자나 간평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직업윤리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 배려의 장기성이 있죠. 뭐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한 공간 활동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에 공중과 지폐와 지하를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은 3천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이거예요. 이용, 개발, 관리 이런 행위를 할 때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해놨죠.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윤리성을 물어볼 때 그게 공중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윤리라는 것은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됐든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간에 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기억하고 니은까지 오면요. 답이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번이라는 걸. 왜 그러냐면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이 들어가는 건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은이 틀렸잖아요. 그 니은이 들어간 1번이 답이 아니면 답은 2번이 되죠. 아, 참고로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잖아요.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박스 문제가 나오면 5개를 다 풀면 안 돼요. 하나를 풀고 지문에서 지워줘야 돼요. 예, 그래서 출제자가 배열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요게 푸는 요령이에요. 실전에 가서.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룰 때는 그런 요령도 배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5개 다 풀면은 1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2개만 풀면은 훨씬 한 30초 만에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네, 그런 식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디귿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실행이 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줄어드는 애가 아니잖아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니까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고 돼 있죠. 그게 틀린 거예요. 뒷문장에. 우리가 여기 보면요.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는 틀리다고 그랬죠. 양자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더 중요시 되는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장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다 임장 활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번 문제 같은 패턴이 요게 22회 때 나왔잖아요. 예. 이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책임이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이것도 28회 때 있죠. 예, 이때 이게 왜 나왔냐면 이때 개정을 됐어요. 개정이. 그래서 이때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예, 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뭐냐면 거기 5번에 아파트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단에 가면 해설 있죠. 해설에 보시면 관련 서비스업일 때 관리업 있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뭐예요? 아파트 관리.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그게 사무용 건물 관리예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있죠. 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때 여기 그 관리업에서 문제를 줬잖아요. 근데 실상 개정이 된 거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있죠. 이쪽이 개정이 된 거예요. 원래 거기 보면 중개 및 감정평가업인데 자문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자문이.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가게 되면요.
중개만 있었는데 대리업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가 되면서 세부 예시가 좀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리업에서 그 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3번 할때 뭐는 그때 설명해 드렸냐면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상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있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은 토목이라든가 건설업 있죠. 예, 이거랑 묶여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부동산업이 금융하고 보험이랑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할 때 금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컨설팅업이 있죠. 컨설팅업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산업이, 공인된 직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개념이라고 나오죠. 저희 강의할 때 보면은 개념에다가 별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서부터 해가지고요. 예. 뒤로 넘기면은 6번까지 있죠. 그 얘기는 10년 사이에 6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6번. 그한60%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이거 분류하게 되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얘네들은 이 종류만 물어봐요. 종류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그죠? 여기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었어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딱 밖에 있어야 돼요. 경제적 개념은요? 자산, 자본, 상품. 예. 여기는 이 제목만 알고 있으면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어요. 일단 거기 1번 문제 보시면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니죠. 예, 근데 5번에 갔더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자 뭐로? 소비재로. 그 걔가 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옆에 이제 가면 문제 2번 있죠. 2번에 가면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의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문제 3번 있죠.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 3번에 갔더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라고 했을 때 생산 요소 자산은 어디에?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얘는 제목만 구별해도 답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주는데 뒤에 가면은 문제 4번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거 물어봤죠. 그럼 경제적 개념하고 물리적 개념을 구별하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에 나오는 자본 있죠? 예, 자본은 어디에? 경제적 개념. 기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니은 소비재.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디귿을 갔더니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7개 다안 풀어도 되죠. 네, 배열을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박스형에 이렇게 배열이 나오게 되면 맞는 게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앞에 줄만 딱 풀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까지 시험의 패턴은 종류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분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미국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 이상의 것을 물어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따로 물어보냐면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죠. 근데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건 나라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뭐라고 그랬어요? 정착물.
근데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뭐로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그러면 요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독립된 거로 간주된 애들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분리시키질 않아요. 토지와 건물은 한 덩어리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 기준에서는 요거 구별할 수 있냐를 당연히 출제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앞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자 문제 1번 있죠. 1번. 1번에 보시면 2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해놨죠.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잖아요. 네, 이렇게도 문제를 구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시면 옆에 3번. 3번에 가면 자, 2번 지문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 뒤로 넘겨셔가지고, 자, 문제 5번 가보세요. 문제 5번을 가면 2번 지문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비슷한 표현이 계속 쓰는 거죠. 예, 민법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 5번 문제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5번에 갔더니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그 밑에 6번 있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그게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할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물. 그죠? 예, 소유권 보존 등기된 뭐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걔네들은 다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독립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얘는 제목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일로 와서 독립된 걸로 취급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낼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광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면 광이라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그렇죠? 예,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물어볼 때 이게 준이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이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문을 쓸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원래 얘기하면 얘는 특수한 동산이라고 그랬었죠. 예, 개별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관을 갖춘 특수한 동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14페이지 문제 1번 있죠. 1번을 보시면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시면 4번 지문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준부동산의 어떤 애라는 것 정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답으로 유도할 때는 얘네는 이 종류. 그죠? 예,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 독립된 거로 보냐, 일부로 간주하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봤을 때 개념이 어려워서 떨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9월 달 정도가 되면 여기를 잊어먹어요. 여기를 왜 잊어먹냐면 아는 것 같거든요. 내용 보면 기출문제 보면 쉽거든요. 그게 여기를 공부 안 해요. 안 하는데 9월 달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들여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19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분류라고 해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뭐만 알면은 그쵸. 근데 이제 부동산 분류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주택의 분류로 나눠지는데 주로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번 내면
한 6번은 여기서 나옵니다. 6번 이상은. 그래서 이 부동산 분류에 관한 것이 출제가 됐을 때요. 얘는 주택까지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11번 있죠. 11번까지 있으니까 10년 사이에 11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딱알수 있잖아요. 개념이 6번 나왔는데 얘가 11번. 그러니까 빈도는 얘가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얘가 높으니까 올해도 얘가? 그렇진 않죠. 개념이 6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개념 한번더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개념은 물어볼 내용이 제한적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물리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 구분하라고 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난이도가 매년 뭐한 네다섯 개는 그냥 줘요. 답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토지 분류 얘기했을 때 기억나는 애들이 있죠. 대지 있었고 택지 있었고 부지. 얘가 제일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신 게 후보지하고 뭐가 있었어요? 예, 이행지. 그다음에 필지하고 그다음에 획지. 예, 그다음에 뭐 나지하고 건부지. 예,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지하고 그다음에 뭐 있겠어요? 빈지. 그다음에 맹지하고 대지.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래 이제 물어본 애들이 포락지 그다음에 소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예. 작년 재작년에 그랬어요. 포락지 소지 그다음에 빈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목만 갖고는 구별이 잘안 되는 애들. 예, 그런 애들만 묶어서 내기도 해요. 근데 쓰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여기서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새로운 건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걔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연계사나 정리해야 될게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죠. 그때 나지 상정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 표준지 평가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있죠? 걔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러죠. 택지. 예.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뭐라 그런다? 예. 그걸 우리가 후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A가 나지, B가 택지 이내에 있죠? 예, 걔네들은 2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그중에 거기에 보시면은 C가 후보지 내는 3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안 가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잖아요. 얘네를 구별할 때는 얘는 지역 간에, 얘는 지역 내에서. 예, 그래서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리게 주진 않아요. 뭐 간단간단하게 줘요. 그 우리가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2번 문제 있죠. 예, 자,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는 우리 요 앞에 1번 문제에서도 박스 안으로 등장했었죠. 택지를. 그러니까 물어본 애들은 자주 활용해요. 예. 그리고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출제자가 함정을 판 거예요. 획지 있죠? 획지가 공법상에서도 용어가 있어요. 예, 필지와 획지를 구별하게 되면 공법상에서의 획지라는 거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예요. 건축이 가능한. 근데 여기 있는 이 용어는 이건 감정 평가상의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획지라는 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있죠. 그거를 묶어서 획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상에서 획지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한강 있잖아요. 한강변에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들은 시세가 이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아파트보다는 비싸게 평가해요. 왜? 한강이라고는 자연적인 조건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평가상의 용어로 쓰는 게 획지란 얘기예요.
공법상에서는 두 필지 상의 토지를 얘기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게 되면 표본지라고 나와 있죠.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표준지 얘기하는 거고, 표본지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거기 나와 있죠. 전국 지가 변동률 조사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식 지가 통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정부는 이 통계를 기초로 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등 각종 토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토지 평가 시 시점 수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 가치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지가 변동률 산정할 때 쓰는 게 표본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공시가 기준법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교 표준지 있죠. 여기에다가 시점 수정을 해요. 자, 근데 이 표준지 가격이 있을 때 이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기준 시점으로부터의 지가 변동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몇 프로가 변했느냐. 이 지가 변동률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게 시점 수정일 때 이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쓰는 게 표본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에 75만 필지 있죠. 예, 얘를 표준지로 선정해요. 근데 그 표준지의 지가는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분기별로 측정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때 쓰는 토지가 뭐다? 그게 표본지라는 거예요, 표본지. 근데 아마 그 이때 출제했을 때 있죠? 29회 때. 이때 학생들은 표본지라는 거는 들은 사람만 들었을 거예요. 예, 표본지라고는 못 들어봤을 거라고요. 표준지는 들어봤어도 표본지는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탄가? 원래 표준지라고 그러는데 표본지라고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죠.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행지 나와 있죠. 얘는 지역 상호간에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지역 내에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는 함정을 판 거예요. 일단 니은의 획지 있잖아요. 예, 공법에서 두 필지상 획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획지가 감정평가상에 요건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답이 1번밖에 안 나오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뭐가 난이도가 높으냐면요, 다섯 개 지문을 봤을 때 얘가 답이야 이렇게 나오는 있죠. 걔는 쉬운 거고요. 둘 중에 하나, 그건 난이도가 최소한 중 이상인 거죠. 예, 나머지 세 개는 아닌데 둘 중에 하나. 그게 시간을 많이 뺏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틀림없이 1번 아니면 몇 번에다가 2번을 놓고 막 고민할 거라고요. 어느 걸까?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 고민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시 앞만 봐도 기억인지 기억하고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림없이 본인이 몇 번으로 마킹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나중에 나와서 시험지를 보면 흔적이 이렇게만 남아있지. 몇 번에다 마킹했는지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꼭 고민한 거잖아요. 그죠? 운이 좋으면 1번을 찍은 거고 아니면 2번 찍고 이런 거죠. 그런 차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에 이 표본지가 두 번 나온 거예요. 표본지가. 용어로. 네, 뭐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난번에 계산할 때 시점 수용하는 요령 알려줬죠. 예,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부터 지가 변동률이 4%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4%. 예? 시점 수용해서 기준 시점으로부터 지가 변동률이 4%. 그럼 어떻게? 예? 그러면 100분의 104니까 1.04. 5% 그러면 1.05. 7% 그러면은 1.07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이게 4%가 올랐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4 개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1.04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대입만 할 수 있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옳은 거, 그래서 2번은 답이 이제 1번이 되고요. 3번에 보면 낮에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걔가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지 얘기하죠. 그죠? 네.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에 100평방미터의 토지인데 건폐율 만약에 100분의 60을 줬으면 60평방미터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 비워둬야 되잖아요. 이 토지가 뭐다? 아, 이건 공지죠. 이건 낮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쩍 낮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꿔서.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번하고 5번의 차이죠. 예, 디귿을 보는 거예요. 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죠. 5번은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3번에 보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럼 1, 2, 3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남는 게 4번하고 5번이 남죠. 근데 4번은 니은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고 5번은 니은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디귿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내가 답이 4번이군요, 4번. 그죠? 뭐 오래 갈 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푸른 요령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거 시험상에서 잘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라고 얘기하죠. 획지. 가만히 보면 썼던 애들을 제목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지라고 맞게 줬다가 후보지라고 틀리게 줬다가 이런 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 페이지에 4번 문제 있죠? 예, 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물어봤죠.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그렇죠. 우리가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네 있죠. 예, 걔가 떳떳하게 쉬게 하는 토지예요. 쉴 휴자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그러죠. 하나의 집원을 가진 토지 등계 한 단위를 우리는 필지. 그죠? 예. 자, 후보지는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올바른 거는 맹지, 그 다음에 후보지, 법지, 그래서 몇 개? 세 개.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근데 여기도 어렵게 주기는 참 힘들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그 토지 용어나 뭐 이런 것들 정리할 때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냈던 애들 있죠. 반복해서 잘 줘요. 반복해서. 거기 우리가 나지 건부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건부 감가하고 건부 증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나지하고 건부 중에서는 어느 게 시장성이 더 좋아요? 나지가 왜 시장성이 좋아요? 응? 나지가 왜 시장성이 좋다? 이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문제 5번에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테헤란로. 테헤란로는 토지 가격이 비싸죠. 여기에 최유 이용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이렇게. 고층에 오피스로 쓰는 거. 그죠? 여기 포스코 쌍둥이 빌딩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토지를 봤더니 요렇게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 B라는 토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A라는 토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도 시세가 50억이고요. 얘도 시세가 50억이라고 그랬을 때 얘는 개발업자가 50억 주고 거래해요. 왜? 바로 이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 50억에서 빼달라고 그런다고요. 철거비를.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건물로 인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 5번에 보게 되면 예, 3번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출제자가 문장을 늘려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지 있죠. 자,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가 나지였잖아요. 그를 1번하고 2번쯤으로 분리시켜 준 거예요. 나눠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낮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떨어지죠. 건물이 들어서 있음으로써. 얘도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예,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죠. 6번 있죠? 6번에 갔더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런다? 퍼락지죠? 그 밑에 7번이 있죠? 5번 지문을 가시면. 자,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있죠? 걔를 뭐라고 그래요? 걔를 퍼락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8번을 갔더니 4번 지문에 퍼락지라고 또 등장하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우리가 빈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두 번, 세번 활용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틀림없이 정답률이 떨어졌을 거예요. 퍼락지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러면 한두 번더 내도 되겠네.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풀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7번하고 8번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구성이 같은 양반이 낸 거죠. 그죠? 예, 거기 구성이 있을 때 7번에는 틀린 게 5번 준 거죠. 빈지라고 했으니까 빈지가 아니라 뭐예요? 퍼락지죠, 퍼락지. 근데 8번 문제가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이건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부지가 아니라 뭐겠어요? 예, 걔는 공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 있죠. 걔는 필지가 되겠죠.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걔를 포락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4번에 가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있죠. 예, 걔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걔를 빈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제목만 바꿔준 거죠. 그리고 답은 5번을 준 거죠.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예, 걔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실소자라고 그랬죠. 깨끗한 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제목만 알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경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들이 한번 주택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문제를 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주택의 분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건축법상에 분류할 수도 있고 주택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에서 분류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 그럼 여기 단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또는 다중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간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연립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세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뭐 이렇게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주택에서 출제할 때는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다중으로.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일단 9번에 보시게 되면은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중이죠. 그죠? 예, 공동주택은 우리가 그때 연세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세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예,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번에 보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답이 4번에 다중주택이죠. 여기가. 근데 11번에 보시면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물어봤죠. 얘도 답이 뭐다? 얘도 다중이에요. 계속 하나로 딱 주는 거예요. 다중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얘를 또 답으로 유도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낼 만한 거다 냈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낸 거예요? 단독에서. 일로 넘어오겠죠. 일로 넘어오는데 얘는 답으로 유도하기 어렵죠. 5계층 이상이니까. 그러면 구별하는 건 요거죠. 연립하고 뭐하고? 다세대하고. 그죠? 예. 그러면
연립에 대한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다세대가 있으면 규모는 어때요? 660평방미터 있죠? 계층은 몇 계층? 4계층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기 담배 아시죠? 담배. 담배를 옛날에 연초라고도 그랬어요. 연초. 그러니까 여기 연립이죠. 그러니까 얘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하는 애는 연립이에요. 이하는 뭐가 되고? 다세대. 그러니까 그거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지문이 떨어지면은 맞다 틀리다. 왜?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답으로 봤지만 세 번을 다 이걸로 냈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단독을 가지고 답을 유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에서 나오면은 아파트를 답으로 유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낼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연립하고 다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그죠? 구별할 수 있으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8회 때예요. 그 11번 문제 있죠? 그게 28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9, 30, 2년 동안은 안 나오고 있죠. 쉬고 있죠. 그럼 한번더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박스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이 총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26쪽에 부동산 특성이 있죠. 예, 잠깐 쉬었다 이제 이거 하고 경제론서부터가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경제론. 예,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뭐로 주로 물어보고.